지구의 전체 면적은 51제곱킬로미터, 그중 도시는 고작 3%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한 도시에서 온실가스의 7, 80%가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건축 자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량을 더했을 때 말 그대로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축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줄이는 액티브 기술도 활용하지만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패시브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자재는 열 손실을 막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국내에서도 열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열교 현상을 막고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밀 성능을 높인 자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건축 기술과 자재의 대부분을 선진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 유럽은 각종 정책을 내세우며 기술 발전에 힘썼지만 국내의 경우 탄소 중심 산업이 지배적일 뿐더러 제로에너지 건축이 시작된 유럽에 비해 원천 기술 또한 부족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일부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낮았고 자연스레 선진국의 자재를 비싸게 수입하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활성화가 더딘 데는 건물을 구성하는 자재 간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생애 주기에 대한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시공 단계까지 고려하는 통합 설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라 기술 간의 호환성과 유기적 연계성이 고려된 통합 설계가 어려웠죠. 자연스레 효율성도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축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 활성화가 된 유럽에서도 일반 건축물보다 105에서 110%가량, 국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160%가량 공사비용이 상승한다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물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외벽과 창, 문을 고려한 건축자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자재는 창호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에 기여하는 창호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먼저 주거용 창호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 기후 특성에 맞춰 겨울철 난방에너지는 물론 여름철 냉방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미석이 이중창과 커튼월을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제로에너지 건축에 걸맞게 단열과 기밀 성능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초고층 빌딩, 비주거용 건물에 사용하는 커튼월은 유리 사양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고 다양한 결합이 가능한 브라켓을 개발해 열교 차단은 기본, 호환성까지 갖춰서 비용과 공사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창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공유해 세계 최고 수준만큼 우수한 성능에 가격은 절반 수준인 제품 개발에 성공했죠. 두 번째로 소개할 자재는 단열 신소재입니다.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외피와 내피로 나뉘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좌지우지하는 건 외피에 사용되는 단열재입니다. 외피 단열재 두께가 두꺼우면 단열이 잘 되는 것은 맞지만 시공성이 저하되고 두께 때문에 실내 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요. 건설현은 단열에 최적화된 진공 단열재를 선택해 100mm 이하로 얇게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 단열재는 전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 중 하나는 결국 진공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공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가 이번에
개발이 됐고요. 이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건축용 단열재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동일 두께에서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벽체나 천장의 가장 중요한 단열 성능, UVL라고 하는데요. 기존 단열재가 대략적으로 수치적으로 0.034W/m³ 정도라면 이번에 개발된 진공 단열 신소재 같은 경우에 열 정도도가 0.002W/m³.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배 정도의 높은 단열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는 4개 지역에 따른 이런 단열재 두께가 각각 다르게 지금 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단열 벽체, 고단열 성능을 갖고 있는 이런 단열 신소재를 이용한 건물은 훨씬 더 난방, 냉방 모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열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초기 열 전도율과 유효 열 전도율까지 세계 최고 수준 이상의 기준을 통과한 건설연표 단열 신소재. 우수한 단열 성능이 제대로 증명된 셈인데요.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설연표 단열 신소재는 불에 취약한 기존 단열재의 특성을 고려해 준불연 성능까지 확보했습니다. 최근 강화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으로 인해 단열재는 난연 성능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단열은 물론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 성능을 모두 잡았으니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앞으로 더 많은 활용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개발한 건축자재는 초단열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파트의 현관문은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종 방화문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비차열을 60분가량 버텨야 하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방화문은 비차열을 70분가량, 최대 90분까지 버티는 초단열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에는 굉장히 많은 소재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도 우수했겠지만 설계 외적으로 이 설계를 갖다 버텨주는 접착제라든가 또 게스켓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소재조차도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롭게 개발되어야 되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화문의 구조를 개선해 문의 두께는 얇아지고 무게 또한 가벼워졌다고 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성은 높이고 단가가 절감돼서 좋고 사용자는 화재 재난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활성화, 시간 문제겠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제로에너지 건축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건설계의 중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50가구 이상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날개를 달아줄 제로에너지 건축자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질 친환경 건축의 미래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